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최근에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건설 기계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건설 기계주에 대한 시각들은 가장 먼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되면 재건에 따른 수익 기대감으로 강하게 움직였는데, 아직 전쟁 안 끝났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들, 특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쪽에서 나왔던 강한 지진이 그에 따라서 재건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함께 월드뱅크에서 자금 지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좀 기대하는 측면 쪽의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와 함께 그에 따른 부동산 회복 가능성이 좀 더 점쳐지고 있고, 그에 따라 또 하나 미국 쪽에서는 여전히 북미 쪽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와 함께 광산이나 원자재와 관련된 쪽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 만큼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측면 쪽에서 건설기계는 계속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에서 다시 재조명이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필두로 한 현대건설기계 이런 쪽과 함께 또 하나 체크해야 될 쪽이, 그쪽이 잘 나가게 되면 또 부품과 관련된 쪽들도 수혜를 충분히 받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종목 쪽에서 대창 단조의 주가 계속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굴삭기나 불도저죠. 이쪽에 중장비의 하부주행체 쪽에 관련된 이 무한궤도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계속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어떤 거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소모품적인 성격들의 교체가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자동차 엔진 쪽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 같은 경우도 판매를 하는데, 그쪽보다는 그래도 건설기계 쪽에 무게를 두면서 대금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경영진 쪽에서는 계속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만큼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자신감과 상대적인 주가 저평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는 관점들이 계속 투자 포인트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작년에 영업이익이 69% 증가한 500억대를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2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저평가가 뚜렷하다라는 관점과 함께 이 부분이 올해도 떨어지지 않는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계속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는 오랜 횡보 끝에 다시 직전 고점대를 시도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온다라는 쪽에서 목표가 일단 만 원대 정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700원대로 다시 박스권 하단부가 깨진다라는 관점들을 손절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설 기계주 중에서 대창 단조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LCC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적금 전략 좀 말씀해 주시고 관심 종목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사실상 지금 지난 17일 날 정부에서 62회인 그 한중 간의 국제편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80회로 늘리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달 100회까지 늘리겠다고 이제 뭐 전망 추가 증편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리오프닝이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PCR 검사 이런 부분들도 이번 달에 좀 종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과 여행자 입장에서 종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항공산업들 위주로 지금 편성을 해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에어부산이나 TA 항공 그리고 제주항공 등의 LCC사 먼저 수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월 기준의 투자자 매매 동향을 좀 파악을 해보면은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2월 기관 순매수세가 일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2월부터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세를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항공주가 먼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겠고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픽은 리오프닝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략할 종목은 제
성일 하이텍을 좀 가져왔고요. 성일 하이텍은 사실상 폐배터리, 유럽 핵심 원자재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이제 SK이노베이션과 폐배터리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오고 있고 SK의 경우에는 합작사를 좀 설립을 하는 등 통해서 좀 확대를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 핵심 원자재법과 폐배터리에 관련된 이슈가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일반적인 2차 전지나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리사이클에 대한 추출 원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유럽 핵심 자원법, 핵심 원자재법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녹여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에코프로 BM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238억 원 규모의 황산 코발트를 올해 말까지 공급하기로 성일 하이텍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했을 때는 수주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주가는 현재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전 고점인 16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목표가는 1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8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